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돈키호테 얘기합니다. 세르반데스 얘기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이 돈키호테를 여러 가지 이 형식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진실된 뭔가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돈키호테 2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스스로도 돈키호테 2편에 가면 2편에 나오는 돈키호테가 참 연설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키호테가 약간의 망상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계속해서 그 기사도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장면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 기사도가 되어서 그 장면에 있는 것으로 자꾸 치환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망상장애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내귀 속에 뭐, 칩이 들었어요. 내 귀에 대고 누군가 계속 뭔가를 속삭여요. 또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거 망상장애입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완전히 엉망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조작하고 있어요.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누구누구의 음모예요. 그 제일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무슨 그림자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림자 정부로 뭐 딥스테이트, 뭐 알루미나티, 뭐절 들어도 알루미나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재밌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도 보면은 뭐 말만 하면은 빨갱이다 너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빨갱이 음모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중에 아주 고약하게 얘기하면은 물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할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는 이 돈키호테의 얘기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돈키호테는 무슨 뭐 어떤 현실의 부정의와 싸우고 정의적인 어떤 정의로운 투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용감하게 나서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돈키호테 1의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그 돈키호테를 공격하는 겁니다. 돈키호테 이 미친놈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키호테는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매드맨입니다. 매드맨입니다. 어떻게 정신이 나갔느냐, 왜 정신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한 저의 그 논거, 제가 무슨 뭐 스페니쉬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문학 전문 논평가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독자로서 느꼈던 문제. 말하자면,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세르반테스가 왜 돈키호테라고 하는 희극적, 사실은 엄청난 비극 얘기입니다만은, 비극적 인물을 만들어내서 너 돈키호테 같은 자라고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 아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돈키호테를 세르반테스가 자기가 만든 캐릭터입니다만은 저는 이 돈키호테를 펠리페 2세 또는 뭐 페르난도 2세 또는 그 당시를 16세기, 17세기를 살아내었던 스페인 사람 자체를 뭉뚱그려서 이 돈키호테 같은 인간들아 하고 비난한 겁니다. 왜? 그 당시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과잉된 자신감에 충만해서 15세기 말에는 소위 리콘키스타, 다시 한다는 콩쿼, 정복하다죠. 리콘키스타, 재정복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뭐 정복되었던 적도 없는데 과거에 스페인이라는 단일 국가가 마치 있었다는 것처럼 대개 민족 국가들이 그렇죠. 그 리콘키스타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그 그라나다 지역의 그 남부 벨트를 지역
지배하고 있던 무어인하고 아랍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또 동방에서는 이 터키 지역의 소위 뚜르크, 오스만 뚜르크가 엄청나게 이제 세를 불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어인들이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남부를 격퇴하고 그 격퇴할 때 격퇴하면서 스페인의 그 민족적 웅비가 나고 스페인에 대한 그 민족적 자부심이 높아지고 또그 스페인 사람을 유나이트 단결시키는 종교적 그 구심점이 캐톨릭이었습니다. 소셜한 구심점이 기사도 엘시드로, 엘시드란 영화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래서 엘시드가 마지막에는 이제 죽었는데, 아직까지 무엇인가의 최후 일전을 두고, 죽은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가케무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시신을 말 위에 앉혀서, 탁 이제 말을 잡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으로 만들죠. 그 마지막 그 해변가의 전투에서 엘시드가 나타남으로써 무어인들이 야, 엘시드 왔다 하면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 명장면의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여배우와 대작 영화만 전문적으로 나가는 찰턴 헤스턴이 엘시드로 나오는 저는 그 영화를 초등학교 땐가, 중학교 땐가 몇번 봤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도 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가서 보고, 너무 그 멋있어서. 그 엘시드라고 하는 영웅을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엘시드 같은 기사가 되려는 겁니다. 멋진 기사가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셜한 목표, 또 새로운 인간 하면은 이게 이제 기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페인을 묶어주었던 하나의 에너지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에너지고 또 하나의 에너지가 그 기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라는 게 스페인 사람을 묶었던 거죠. 그런데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 기사는 벌써 이제 기사도가 옛날 얘기가 된 거예요. 기사도가 옛날 얘기가 되고 수도 없이 많은 기사도에 관한 책들이 쓰여지고 어떤 기사에 대한 말하자면 엘시드와 같은 종의 말하자면 스페인을 정화하고 스페인의 천주교를 지켜내고 스페인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고 스페인 사회를 악당들을 쳐부시는 그 기사들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소위 기사도 소설이라는 것으로 16세기 후반이 되면 온그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과 혼을 다 빼앗아가죠. 그러면서 이 스페인 사람들을 리콘키스타, 무어인들을 내보내고 온전히 스페인을 스페인인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운동, 리콘키스타 운동을 마쳐내면서 스페인의 국운이 팽창하고 거기에 힘을 얻은 젊은이들이 드디어 대서양 너머로 도전을 하고 이쪽 아프리카를 돌아서 태평양을 넘어가려고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스페인의 최전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서운 걸 모르고 기사들이 무서운 걸 모르고 도전해 나가고 그래서 말하자면 코르테스 피사로 이런 사람들이 남미를 발견해내고 남미에서 거대한 은광이 발견이 되고 하면서 소위 스페인이 최고조에 올랐습니다마는 망했어요. 스페인은 근 100년 동안에 수직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다가 그 후에 100년 정도 만에 수직으로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돈키호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미친 국가로 전락해가는 스페인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망해가는 스페인에 대한 구구절절한 안타까움. 야, 너희 이렇게 가면 망한다. 왜 이렇게 가냐? 라고 절규하는 세르반테스의 소설입니다. 그 절규가 어떤 양식이냐? 그 절규가 기사도 소설이나 보고, 기사도 소설이나 읽으면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온 세상의 악을 저지 혼자 처부수겠다고 날뛰고 이런 거죠. 유대인들 다 쫓아내고, 무어인들도 다 쫓아내고, 그 당시 쫓아낸 게 유대인, 무어인은 쫓아내고, 유대인을 왜 쫓아냈을까? 무어인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스페인인에 의한 스페인인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무어인들 너희들 나가고 스페인인들도 나가라 하고 스페인 젊은이들이 소위 기사도 정신으로 온 세계를 휩쓸면서 다니면서 남미도 얻어챙기고 남미에 있는 거대한 은덩어리도 얻어챙기고 했는데 불과 10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그러지 마.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바로 이 돈키호테 같은 짓이야. 라고 지금 세르반테스는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돈키호테 같은 짓이야. 온 세상 일에 다 간섭하고.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짓좀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종교는 안 건드립니다. 종교는 안 건드립니다. 유태인 얘기도 없습니다. 세르반테스 쓰지 않아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무어인 얘기는 꽤 그럴듯하겠어요. 무어인은 우리가 왜이 유럽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 무어인들이 이 터반을 이렇게 적당히 쓰고 이 아랍의 옷을 입고 이 구두를 신은 긴 장화를 신고 이 말하자면 아랍의 이 휘어진 칼을 옆에 찬그 미국 그 흑인 대통령 전문 배우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 흑인 대통령 전문 배우가 주로 무어인으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 소설의 형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겁니다. 돈키호테라는 주인공이 야, 내가 최근에 무어인 헬랭 뭐 이름 길어요. 무어인입니다. 이 돈키호테를 원래 썼다는 사람은 돈키호테라는 책을 쓴 사람은 무어인인데 헬랭 자, 예,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저자가 쓴 돈키호테라는 책을 봤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시작하는 드라마거든요.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 자체가. 그러니까 무어인에 대해서도 비교적 좋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어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고 있고 과학적인 어떤 정신이 있고 이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르반테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산초 판자, 판사라고 해놓으니까 계속 우리나라 판사하고 헷갈려요. 산초 판자라고 하는 시종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당나귀를. 그 산초는, 말을 타고 다니죠. 늙은 말입니다만은. 산초 판자가 이 돈키호테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돈키호테를 따라가는 이유. 돈키호테가 뭘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꼬시느냐? 야, 너 말이야, 산초야. 날 따라가고 내가 이번에 이 스페인을 편력을 하는데 스페인을 방랑을 할 거야. 그러면서 온데 가는 스페인의 악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잘이 길거리에 누구나 평안히 다닐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 거야. 그 임무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내용 기억나세요? 우리 PD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말까요? 섬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섬을 주겠다고. 아, 이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나요? 섬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스페인에 무슨 섬이 있다고? 스페인이 밑에 바르셀로나에서 남부 해안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뭐 스페인에 무슨 섬이 있다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섬. 예? 코르테스가 발견한 섬. 피사로가 발견한 섬. 이 섬을 산초야. 내가 네게 섬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총독을 해라. 부왕을 해라. 바이스 리라고 부른 영어로 바이스 프레지던트 할때 바이스 리 이렇게 부왕령 이렇게 번역을 하죠. 저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스페인 국왕령의 국가가 있고 스페인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그 바다를 지구 끝까지 가서 반바퀴를 돌아가서 멕시코, 미국의 그 파나마 해에 있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뭐 크리스마스 섬이다, 무슨 섬이다 하는 섬을 예를 들어서 발견을 하고 서인도 제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섬들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이 땅은 스페인의 땅이다 하고 왕의 이름을 따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국가를 부왕령이라고, 부왕령 국가라고 하고, 그렇게 발견한 사람에게 너는 스페인의 총독이다 하고 총독을 주는 겁니다. 지금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그 얘기를 산초 판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한몫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돈키호테를 백날 읽어봤자, 야, 산초 판사야, 또 섬을 하나 줄게. 그저 추상적인 섬, 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뭐, 추상적인 아름다운 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면 노예가 있고, 은이 쏟아지는, 말하자면 스페인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부왕령의 식민지 국가, 섬을 줄게. 내가 니를 섬의 총독으로 만들어주마. 콜럼버스처럼, 피사로처럼, 코르테스처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을 이 빈 껍데기 약속입니다만, 이 약속을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에게 하는 것을 세르반테스가 비웃으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망상. 한때는 스페인을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만들었지만 이미 그 거품은 다 사라지고 영광은 끝나고 그 섬을 하나 줄게. 그 산초 판사는 아직도 그 섬이 막 어마어마한 거라고 상상하면서 꿈을 꾸는 거죠. 그 세르반테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꿈꾸지 마. 웃기는 짓 하지 마. 환상하지 마. 그러므로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은 뭐냐? 꿈꾸는 바보들에 대한 얘기. 세르반테스가 비꼬으면서 진심으로 비꼬는 겁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그래도 선을 향해서 진실을 향해서 전진하는 용감한 돈키호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무슨 문인들이다, 문학평론가다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실제 스페인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떠드는 얘기고, 세르반테스가 그 소설을 쓸 때는 절박하게 쓰는 겁니다. 스페인은 지금 너희들 완전히 쪽박차고 망하는 나라야. 근데 왜 미친 짓 하니?
이 동교태 같은 옛날 기사도 소설이나 보고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산초야, 정신 차려. 얘가 준다는 섬 없어, 이미. 그런데도 스페인 사람들은 계속 그 섬이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어디엔가 배를 타고 나가면 섬이 있고, 거기에 가면 노예들이 있고, 은이 쏟아지는 섬이 있을 거야. 그 섬을 줄게. 라고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심어주고, 산초는 그 환상을 가지고 또라이인 돈키호테를 따라서 힘든 여정의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마음속에는, 세르반테스의 마음속에는 돈키호테와 돈키호테를 따르는 산초 판사를 비웃는 겁니다,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이 바로 이런 꼴이다. 정신 차려라, 스페인아. 정신 차려라, 스페인 사람들아. 하고 도전하고 도발하고 스페인 국민을 흔들어 깨우는. 바로 그런 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중국의 루쉰이 얘기했던 아큐의 얘기가 바로 돈키호테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무슨 햄릿에 대비되는 돈키호테라는 캐릭터. 웃기는 얘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